안녕하세요. 가오나이 박강수입니다. 저는 가오나이 그룹웨어의 백단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제품군을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업무 흐름에 따라 오피스 365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 지원 업무는 지금 보시는 상단의 오류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내부의 이슈를 공유하는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접수 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오피스 365 계정의 메일을 아웃룩으로 읽게 됩니다. 고객 지원팀에 오는 메일은 저에게도 공유가 되는데요. 출장 등을 나가서 외부에 있더라도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아웃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에 나가 있더라도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푸시로 온 메일 몇 줄 읽고 동료에게 바로 전화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류를 접수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고객이 직접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큰 회사는 내부에 관리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관리업체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분께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오나이 팀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 파일은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첫 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이름을 누르면 저희 회사에 어떤 제품이 구축되어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당 시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락처만 필요하면 첫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에 있는 이 문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류를 접수하시는 분이 업데이트된 파일을 매번 배포하지 않아도 돼서 사용하는 분도 그렇고 서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하고 나면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들어온 문제가 해당 고객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메일 본문을 검색하거나 미리 메모해 두었던 자료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찾아보고 이제 내가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이제 못 해결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회사에서 이제 내부의 개발 부서나 이제 품질 관리 QC 같은데 이제 포워딩을 하는 경우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일이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일정에 등록합니다. 접수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일정을 잡게 되는데요. 직접 고객사에 방문해야 한다면 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메일로 공유를 합니다. 본사에 있으면 오류를 접수하시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슈가 맡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아웃룩에 있는 작업 할당 기능을 통해서 팀원에게 일을 나눠주게 됩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면 일정 목록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일이 없는 분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고객의 문의를 접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류 처리 과정에 들어가 봅니다. 고객사 네트워크가 닫혀 있으면 미리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 원노트나 이제 아웃룩 메일을 싱크를 시켜놓고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사에서 고객사로 원격을 바로 붙을 수 있으면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에 있는 이제 공유된 RDP 파일을 열어서 바로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고객 지원 업무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고객사 서버에 빨리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오피스 365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고객사를 점검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처리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아서 가능하면 이제 오류를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류 처리 중간중간에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원노트에 저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잡았으면 이제 고객에게 완료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오류 처리가 완료됐다고 알리는 방법은 전화 또는 메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오류 처리라면서 간단하게 이제 캡처해놨던 파일을 여기 파일 메뉴에 있는 보내기를 통해서 전자메일 페이지 이렇게 하면 본문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메일 본문에 이렇게 바로 첨부가 돼서 윗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아주 편리하게 메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정리하는 것 또한 이제 원노트에 적었던 걸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장애 보고서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보기 좋게 정리한 다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해당 보고서를 이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웹브라우저나 탐색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들 자체가 여기 파일 요 메뉴에서 저장 단추로 들어가면 바로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클릭하는 시간을 줄이고 작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에 공유를 합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던 원노트 필기장 자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노트 필기장을 공유 링크로 적절하게 팀원분께 공유를 하고 있으며 같은 팀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과도 원노트를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들여서 각자의 탭에서 서로 작업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처리했던 내용을 뭐 굳이 어렵게 또 찾아가면서 중복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밟을 필요 없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으며 본문 내에 도움이 될 만한 PDF나 워드 문서들을 넣어놓는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원팀에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협업 도구로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의 중심이 되는 메일 그리고 원노트는 이게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객사 정보는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에서 엑셀 버전 최신 파일을 열어서 살펴봅니다. 원격 데스크톱 파일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피스 365로 조금 더 빠르게 업무 처리하시고 칼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